내가 너한테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게. 너 구독자분들로 자꾸 이렇게 그집을 해가지고 뭐 이름 거론하는데 나도 똑같이 한다니까. 뭔 개소리야! 야, 이 값의 멍청아 구독자들이. 아, 우동이 햇반이 똥참이 말았는겨. 얘네들이 값에 너한테 구라만 치는 제보하니까 그리 하지 말라고 교육시키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요? 해결해 주려고 할머니를 해결해 주려고 했으면은 그때 올라갔어야 돼. 근데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못 올라간 것이 그것이 천추의 한이야. 그래서 소년이가 손비단 사람들 책임이 굉장히 커요. 그 주역들. 나 이름은 잘 몰라요. 똥참 똥물. 똥참 똥물. 똥참 똥물. 똥참 똥물. 똥참 똥물. 그런 사람들 진짜 지금도 반성도 못 하는 것 같고, 뭐 나방이라든가 똥참 똥물. 똥참 똥물. 똥참 똥물. 똥참 똥물.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잘났다고 또 대모산이를 뭐 고발해가지고, 나 대모산 굉장히 싫어요. 이 기본이 안 된 놈이에요. 그렇지만 고발하는 것도 더 나쁜 사람이에요. 똥참 똥물은. 똥참 똥물은. 똥참 똥물은. 똥참 똥물은. 그건 저기 유튜브에서 있었으면 유튜브에서 끝내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LA 오늘의 하이라이트. LA 오늘의 하이라이트. LA 팀은 그 사람은 인간되게 틀렸어요. 그 사람은 인간되게 틀렸어요. 그 사람은 인간되게 틀렸어요. 자기 내가 가만히 두고 봤어요. 내가 참고 있었어요. 엊그제 자기 스페나 이수민 씨를, 나 이수민 씨 알도 못해요. 이수민 씨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싫어하는 말 했다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어요. 그 전에 DY님한테도 그랬어요, 그놈이. 엄청나게 욕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 그런다고 그러고. 또 끌려갔다는 문제. 그리고 또 대모산한테도 또 뭐 바람하라고 욕하고 또 안 그런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번엔 금방 돌아서면 거짓말하는 금방 돌아서면 거짓말. 너는 인간의 저 초등학교 기분이 안 된 놈이야. 아무리 해도 여자한테는 너는 애를 대서 한 대 맞잖아? 네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여자는 열 대 맞는 거야. 근데 그거를 디아님이 다 받아주니까 속으로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겠냐. 그런데 너는, 그리고 그럼 디와이님까지만 했어도 내가 사람이라는 것은 나도 그렇고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어. 실수를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안 할 때가 돼. 느닷없이 자기 비위에 안 맞는 이수님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는 욕을 하고. 너는 인간은 못 고쳐. 너 고칠 놈이 아니야. 난 나쁜 놈이고. 안 할 때가 돼. 느닷없이 자기 비위에 안 맞는 이수님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는 욕을 하고. 너는 인간은 못 고쳐. 너 고칠 놈이 아니야. 난 나쁜 놈이고. 너는 인간은 못 고쳐. 너 고칠 놈이 아니야. 난 나쁜 놈이고. 안 할 때가 돼. 느닷없이 자기 비위에 안 맞는 이수님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는 욕을 하고. 너는 인간은 못 고쳐. 너 고칠 놈이 아니야. 난 나쁜 놈이고. 너는 인간은 못 고쳐. 너 고칠 놈이 아니야. 난 나쁜 놈이고. 안 할 때가 돼. 느닷없이 자기 비위에 안 맞는 이수님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는 욕을 하고. 너는 인간은 못 고쳐. 너 고칠 놈이 아니야. 난 나쁜 놈이고.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가스라이팅을 할 때 쓰는 말들, 즉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쓰는 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언어 특징 네 번째, 정직하지 않다입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서 자신들이 깎아내리는 말을 여러 차례 해서 상대가 기분이 상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진짜 나쁜 년이네. 내가 진짜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나쁜 인간 쓰레기인가 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정말 재활용도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제 경험담으로 얘기하자면 저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를 많이 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실수했던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실수한 얘기를 하는 걸 그렇게 막 좋아하다가 제가 한 서너 번 넘었을 때 아 안 좋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반복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 실수를 지적할 때. 그래서 정말 끝에 다다라 정색하다 얘기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아 앞으로 안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렇게 한 내가 진짜 나쁘고 진짜 내가 그 남을 진짜 괴롭히는 사람인가 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자기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정직하지 않아.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지도 않고 그냥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자기를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의 사례를 들어봅시다. 바로 값에 내가 바로 내 주둥아리가 문제야. 믿든 아니든 그래. 그 사람들 양심을 느끼는 거지. 내가 너무 주둥아리가 고민해. 할 말이 없지. 믿든 아니든 그래. 그 사람들 양심을 느끼는 거지. 내가 너무 주둥아리가 고민해. 할 말이 없지. 어때요? 딱 맞지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 안 하려고 하거나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자기 깎아내면서 아 내가 인간 쓰레기인가 봐. 아 내가 진짜 남을 괴롭히는 그런 인간인가 봐.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은 조심.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은 진짜 자기 인생이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 정말 절박해서 자기 생명을 이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고 돌아보는 신용만 해요. 신용을 하는 이유도 이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들과 엮였다 이런 분들은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흑자 배근! 흑자 배근! 흑자 배근! 불명이 지끄러워 가자고! 불명이 지끄러워 가자고! 족대를 갖고 있으면 아이씨 발 진짜 정체부터 SFG가 혼난다? 세상 졸라게 맞고 또 맞고 생각하고 더 그랬을 텐데 뭐 대가리도 병신이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택시 같은 애라. 택시 같은 애라. 죽었어. 내가 날아든다 왠걸 날아든다 아살 중에 날지 못한 새 그건 진심입니다. 뭐 기든 아니 기든 아니 기든 아니 조용히 해라. 언놈이여 뭘 보십니까? 흑자 배근! 뭘 보십니까? 술 3개 먹었어요. 조용히 해라! 그러지 마라. 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그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종대 안전번호로 연병장 두 바퀴다. 지금 형이 피곤하거든. 좋은 기회 잤냐? 저 새끼가 나보고 햇반이가 아닌데
저놈이 햇반이라 내가 아니 되는 거야. 햇반이가 그만큼 있잖아. 여기를 저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모르니까. 흑자 배근! 흑자 배근! 흑자 배근! 불명이 지켜나 막으자고! 불명이 지켜나 막으자고! 족자를 갖고 있으면. 아이씨, 발 진짜. 정처부터 애새끼가 혼난다? 세상. 졸라대하고 도맞고 세금하고 너 그랬을 텐데 대가리도 병신이야. 어떡해요? 어떡해요?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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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새끼야. 죽었어. 새끼가 죽었다 말았나? 내가 날아든다 왠가 날아든다 아사히 중에 날지 못한 그건 진심입니다. 뭐 기든 안 기든 안 기든 안 조용히 해라! 언놈이여! 뭘 보십니까? 흑자 배근! 뭘 보십니까? 술 3개 먹었어요. 조용히 해라! 그러지 마라. 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그렇게 형한테 맞은 애들이 사열 종대 안전번호로 연병장 두 바퀴다. 어떻게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형이 피곤하거든. 좋은 기회 잤냐? 이게 내가 너무 주둥아리가 먼저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새끼야, 내가. 새끼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이쪽 저쪽 댓글 가서 보니까 저 새끼가 나보고 햇반이가 아닌데 댓글을 내가 햇반이 이쪽 저쪽 달다 보니까 저놈이 햇반이라 내가 아니 되는 거야. 햇반이가 그만큼 있잖아. 여기를 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모르니까. 네, 가락시장. 네, 경매장입니다, 경매장. 쪽파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순재가 어떻게 자, 순재!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질문 있잖아, 이렇게. 자, 김영선이! 이렇게 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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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으로 핸드폰으로 앱을 통해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네, 경매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락시장 경매장입니다. 잠깐만요. K.O.님 사진, 김리디아 사진, 불법 공개 영상 등 온갖 거짓말, 허풍, 여성 비하 등등이다. 깝새 씨, 아무리 삭제해도 피해자 측은 다 복사 떠놓고 이딴 것 명심해야지. 예, 저도 깝새 영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고 유튜버 동영상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깝새방 구독자 중 이미 전화, 주소 등 신분이 노출된 분들, 이보, 쌀구, 또 백, 햇반 등은 아무리 닉을 바꿔도 나중에 IP 주소가 일치하면 신원이 특정되니 깝새 연관방에 어울릴 때 각별히 주의하시길. 예, 햇반이 닉도, 예, 뭐 살구는 뭐 그렇게 감추질 않았죠. 예, 자, 중요한 거 하나 이제 이참에는 지금 방송을 하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들어와서, 아침 저녁이라는 게 뭐지, 조속으로 처음과 끝날 때 인사를 하죠. 예, 중간에 다른 닉으로 지금 의심이 된다고 지금 어느 분이 저한테 저보가 왔는데, 만약에 중간에 다른 닉으로, 예, 부안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 또 여러 자들, 예, 지금 그 외에 닉들 있죠. 비방하는, 예, 대모사니가 어쩌다 어쩌다 하면서 지금 닉들 다 지금,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요 메사 학고 유튜버에 있는 것은 매일매일 지금 동시에 다 녹화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은 언제 어느 때 거라도, 예, 저한테 부탁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영상이 있다면은 그 뒤에는, 예,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예, 설날을 앞두고 깝새의 더 강한 충격 내용은 다음에 쓰려고, 예, 뺐습니다. 예, 김디아이님 방, 대모산 방, 구독자님들 행복한 명절 기원합니다. 예, 우리 얼씨구님이 써주신 글이에요. 오늘도 나댄 또참이는 위 방송 실시간 채창을 잘 보거라. 그리고 그리도 밀접했던 하늘로 간 손땡과 어떤 관계였는지, 왜 소년 결혼 발표 후에 울고불고하며 2박 3일 시금전폐하며 어떻게 소년이 이길 수 있냐고, 이럴 수가 있냐고 소년이를 원망하며 난리 피웠는지, 서둘러 이유를 밝히거라. 우리 또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또 관심이, 예, 관여를 안 하셔도 되실 분인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러한 것을 또 관여를 한다는 게 뭔가 또 어떠한 의구심이 발동해서, 예, 일단은 여기까지. 네. 네, 이제 오늘 또 커뮤니티를 많이 또 안 보시기 때문에,
예, 제가 또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님들에게 잠깐 한번 소개해드리죠. 예, 오늘 저 커뮤니티 올라간 겁니다. 예. LA 값에 김성호 6.9세, 가슴에 품은 기생충이라는 꽃 하나. 그가 나의 탐욕스러운 주둥이에 케찹을 뿌려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우동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살구를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오징어 튀김이 되었다. 내가 그 학상을 불러줄 것처럼 나의 탐욕스러운 세 다리에 알맞은 누가 나를 깝새라 불러줘. 그에게로 가서 나는 그와 그녀의 개가 되고 싶다. 깝새방은 모두 꿈틀거리는 기생충이 되고 싶다. 우동도 살구도 내쫓고 백구도 내 관심받기다. 돌덩어리 보내준 여사님도 마카오 총각도 내가 관심 줄 일이 없을지어다. 나는 그냥 기생충들만 많으면 된다.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깝새가 되고 싶다. 예. 오늘은 또, 예, 깝새를 한 마리 잡아다가 커뮤니티에다가, 예,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예, 깝새를 보지 못한 분은, 예, 오늘 커뮤니티 채널에 가가지고, 커뮤니티에 가셔가지고, 예, 깝새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야구를 조금 우리 저도 좀 공감하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없는 아주 예, 그 깝새에게도 예, 그나마 근데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죠. 하지만 예, 하나의 우동에 지나지 않았다. 예, 뭐 짬뽕에 지나지 않았다 하면 될 것을 왜 우동으로 썼나 모르겠네요. 우리 대안의 딸님이 참 오늘 저는 이걸 어젠가 이걸 읽고 예, 좀 많은 공감을 가졌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싸움의 방식이 당신의 인격이다. 유튜브에선 수많은 싸움이 진행 중이다. 대의 명분을 위해 싸우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자신이 누군가에게 당한 섭섭함, 분노, 모욕 등 때문에 시작한 리벤지형 싸움도 흔하다. 공익을 위해서 싸움에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나쁘다면 대중의 시선은 금방 싸늘해진다. 정의를 인정받는 건 온몸에서 살을 도려내는 것만큼이나 준엄하고 냉혹하다. 지금 어떤 싸움에 참전하고 있는가? 그 싸움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다들 온갖 미사여구를 끌어다가 자신을 설명한다. 자신은 의리를 중시한다고, 자신은 도덕적이라고, 자신은 정의롭다고, 자신은 순수하다고 등등. 그러나 누군 의리를 밥 먹듯이 저버리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누군 부도덕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누군 분노조절 장애가 심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누군 상습적인 거짓말 장애로 낙인 찍히고. 예, 남한산성의 장경사는 옛날에 예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장경사는 한 1년을 출입했어요. 예, 그때 제가는 장경사에 차량 출입증까지 가지고 다녔어요. 옛날에는 거기 지날 때 출입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예, 차량 출입증이 있었어야 돼. 장경사. 장경사 그 마크가 찍힌 그 신도증, 예, 그걸 차량을 가지고. 그런데 그 장경사에 제가 언젠가 가보니까 그때 그 별채에 계신 그 스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 별채가, 예, 그 대웅전 앞에 정면에 있던 별채에, 예, 그 문이 잠겨 있더라고. 그래서 그 스님이 혹시 제가 생각한데 지금 한 85세 이상 되셨을 것 같은데 예 아마 거기서 안 계시는 걸로 봐서 제가 묻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면
내일 모레 한번 장경사 한번 가볼까요? 예. 가깝죠? 예, 우리 미영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장경사. 예. 장경사가, 아, 6.25 때, 예, 조금, 불에 탔어요. 그래서 약간 재건이 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누군 폭언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 당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웅변할 필요 없다. 당신이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그대로 행동하면 된다. 싸움에 임하는 태도와 방법이 그 사람의 수준과 인격이다. 싸움의 방식이 그 싸움의 동기를 밝혀주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 옳은 가치를 위해 싸우는 게 맞는다면 사적인 안가품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싸움이라면 싸움의 방식이 나쁠 이유가 없다. 반면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상대를 꼬꾸라뜨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방법 때문에 오히려 궁지에 몰릴 수가 있다. 거짓말을 더 큰 거짓말로 상대하고 쌍욕을 더 심한 쌍욕으로 상대하고 받은 폭언을 더 심한 폭언으로 돌려주는 한 아무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게 정의라면 가장 센 조폭 집단과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정의가 될 것이다. 아직 유효한 진실 하나가 있다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대부분은 유튜브밖에 있다는 것이다. 아, 깝새한테 하는 게 아니죠. 저 자신에게도 하고 또 저와 같은 못된 성품을 가진 자들에게 깝새는 이거 얘기 말도 못 알아들어요. 뭐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법이나 은유법을 쓰면은 예, 그놈은 못 알아들어요. 저놈은 그냥 직설적으로 너는 뭐다? 너 아니냐? 기냐? 기든 아니든 예, 요런 쪽으로 직접 화법에 예, 그것도 못 알아듣는데 이러한 예, 은유법은 저놈은 전혀 예, 소화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조차도 글조차도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그 배떼지가 똥이 매가지까지 차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떠한 정신건강도 이런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 소화기관에 예, 미치는 게 많습니다. 예, 똥을 못 싸고 모가지로 차 올라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꼭 어떠한 예? 먹는 것만 소화를 못 시키는 게 아니고 이러한 글과 말도 소화를 못 시키면 배가 더부룩해집니다. 거짓말과 음해와 폭언을 주고받으면서 유튜브에서 시간을 탕진하는 동안에 영혼은 점점 더 궁핍해질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은 다신 오지 않는다. 그렇게 귀한 한 시절을 누군가의 싸움에 개입하고 싶다면 그것이 나 자신의 싸움이 되었을지라도 거짓말 장애가 되고 괴물이 되면서까지 싸울 필요는 없다. 불의한 방식은 불의한 싸움이 된다. 방법이 잘못된 싸움은 그 명분을 잊게 만들고 싸움에 편든 사람들까지 죄인으로 만들어버린다. 무엄하다 알리가 막수예요, 막수? 막수 아니면 빤이겠지 뭐. 그건 뭐 지금 다 예, 지금 더 최곡 예, 채로 걸르고 해가지고 다 지금 해놨습니다. 나쁜 방법으로 싸우지도 말고 나쁜 방법으로 돕지도 마라. 또 오늘 또 내친 김에 또 거기에 있는 커뮤니티에 있는 거 예.
아따, 안 잡힌다. 잡혀라. 스티바 한국 오면은 딱 한번 템프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값에는 생선님 진짜니까 감동입니다 라고 이런 예 이러면서 템프로는 남자는 가도 되고 여성은 가면 안 된다 이러한 논리 잣대를 대는 예. 거기 가서도 룸사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방도 마찬가지죠. 가서 나쁜 짓 안 하고 예 그런 접대원하고 예 건전하게 술만 마시면은 아 술집 데려가는 게 감동이죠. 예. 자, 그리고 하나 또 있네요. 예, 우리 또 얼씨구님이 또 써주신 건데, 모르는 게 죄가 아니고, 모르면서 아는 척이 나쁜 거다. 깝새야. 깝새. LA 스티브 김 53년 9월 25일생 가 얼씨구라면서 장애인 가짜 보수 등으로 욕을 퍼부은 DJ337이란 분은 예 생면무지의 일면식도 없는 나를 왜 비방하는가 나를 비방한 영상을 내리고 사과하라고 댓글을 깝새방에 남기고 어제는 깝새 채팅방에서 정식 사과 동영상 삭제 없으면 법적 조치 검토하겠다 항의했다 결국 깝새는 영상 삭제 사과하면서도 얼씨구가 DJ337님을 사칭해서 그랬다고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또 드러놨다. 그렇죠. 이놈은 지가 인정하는 게 없죠. 꼭 남의 지가 거짓말 해놓고도 남한테 뒤집어 씌우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라고 했어요. 천하의 나쁜 놈이죠. 예, 얼씨구는 예, 매주 토요일 오후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한다. 했을 뿐 DJ337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번에 처음 알았으며 강남역에 수백 명 시위대가 있는데 누굴 사칭할 이유도 일도 없다. 결국 깝새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가 아는 척하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구독자를 또 속인다는 결론에 이를 뿐이다. 누룽지가 제기한 비방금지 소송의 5천만 원은 일방적 요구일 뿐 허구란 점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예 이런 비방 방송 금지에 대해서는 전하 채완땡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님들께서는 그렇게 거론해서도 안 돼. 단지 그러나 뭐냐 깝새는 알지도 못하면서 5천만 원 운운하면서 예 개발짝을 떨고 있죠. 너가 거기에 껴들어가지도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거나 알면은 네가 제대로 전달을 해주면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너는 뭐 뻑하면 여섯 개의 뭐 고소권이 있어서 징역을 가느니 마니 너 인마 니들 인마 처음에 얼마나 그랬어 인마 나 고소당했을 때 어? 벌금 400 나오고 뭐 1000만원 2000만원 니들이 그 얘기하고 인마 지금 1년이 됐는데 그 건에 대해서 돈 바꿔 30만 원 내고는 단돈 10원도 낸 것이 없잖아 임마. 깝새야. 니들 그렇게 까불어댔잖아. 대모사님 이제 뒤졌다 지적한다. 너는 지금도 지적한대. 고소가 6건? 나는 한 건 받고 아직 조사 안 받았어. 어? 평택건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받았어. 엊그저께 연락 왔어. 내가 할 건 5건이야. 너는 6건을 내가 다 받, 나는 지금 고소인 자격으로 이마 5개를 한단 말이야. 2월 달에 이제 내일모레부터 준비한단 말이야. 정리를 들어간단 말이야. 너는 그러니까 주둥이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거야 인마.
예, 그렇죠, 이영준이. 그냥 썰 푸는 거야, 거짓말로 그냥. 그러면 그 떨거지들은 뭐다? 예. 그냥 부안해동 해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거야, 이 미친 것들을. 예, 그 DY 뭐 가족 문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국어사전 찾아보고 아는 척 짓거리고 선고유예가 뭔지 집행유예가 뭔지 신급별로 변호사 선임별을 줘야 하는데 예, 그 소송 항소심에 변호사가 뭐 오토매틱이라는 등 너무나 까불지어 나대고 깝새야 무식한 게 죄가 아니라 니놈이 무식한 게 아는 척 하는 게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다. 이런 자를 빨아대는 사람들도 정신 차리세요. 무슨 꼴 당하시기 전에. 예. 뭐, 또, 대안의 딸님께 좋은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다음 시간에, 예, 전해드리기로 하고. 분명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살구나, 이참이나, 예, 햇반이나, 예, 금덩이나, 예, 그 뒤로 이제 앞으로, 백구나, 이 모든 자들을 이제 지금은, 걸은 수위를, 예, 앞으로는 금덩이에 대해서만 일단은 주로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이제 준비가 완벽하게 이 값에 의해서, 예, 예, 완전히 그 자료 준비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그 자들을 기다 아니다. 예, 우리 님들이 다 확인했잖아요. 모든 게 다 거짓이라는 것이, 예, 이참이하고, 예, 살구하고 햇반이는 모든 게 지금까지 대모산이를, 예, 음해 모략한 것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들에 대한 것은 제가 발언하는 것은, 배가 아파서 그렇죠. 배가 아픈 건 뭐다? 똥이 지금 매가지까지 차있기 때문에 배돼지가 지금 푹 해가지고 저놈이, 예, 이도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덩어리 문제는, 예, 거기에서 파생되는 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살살 거론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자들은 자료가 완벽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왈과 왈부 기냐 아니냐 우리 님들께서 다 확인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서류로 해서 예, 그걸로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분명컨대 정말 제가 요거 배운 건데 민사 들어간다는 거.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차분하게 예, 이자들과의 이런 진흙탁 싸움은 이제 조금 자제하면서 예, 건건히 대처하겠습니다. 건건히 대처하면서 산과 들로 예, 이제 우리 님들하고 정신 수양하고 예, 좋은 말, 글 배워가면서 좋은 얘기 예, 웃음거리 찾아다니면서 우리 님들하고 예, 재미있는 시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 어떤 분 이제 아까 뭐 저한테 이제 뭐 얘기했던 거, 예, 값에는 매형하고도 대화 한 번도 못 하고, 예, 미국 생활하면서 참 답답한. 한 번은 예, 값에 매형이 예, 옛날에 그 누나네 집 가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빨리 나오라고 말을 못 해가지고. 예, 바지에다가 지렸다는 또 그런 얘기도 또 우리 저 전달을 해 주셨어요. 아, 전화기 저 청소해야 되겠어요. 진짜 이거 큰일 났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이자들은, 예, 이제 깝새하고는 이제 뭐 제가 저놈은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면은 깝새가 먹는 그 정신병 그 약,
예, 8가지 그동안에 몇 달 동안 제가 이제 추적해가지고 찾아낸 거. 여러분들은 뭐 아까 저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그 셀리마이린, 도레이콕신, 미영이 기억나십니까? 예? 얼라이브 힐스데일리. 얘가 먹는 약이 이렇대. 그리고 또 뭐요? 아까 또 하나 뭐 있으면 뭐 세다리 스톤 마그네슘. 예, 고기에 마약 성분이 있고 아주 그 돌덩어리가 들어가가지고 얘가 돌이, 완전 돌이 된 거야. 깝새가. 그리고 뭐 배돼지스 텅그스테니까 뭐, 그 배돼지 그거, 예, 그 녹이려고. 안 나오죠. 근데 뒤가 맥혀서 나오나. 그래서 이제 제 깝새에 대한 처방약을 제가 이제 좀 해주려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또 나한테 또 그만큼 또 공을 세웠잖아. 또 살구나 이참에 또 이런 또 작살 내는데 또 이랬기 때문에 또 그건 또 인정을 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항상 얘기하는 우리, 예, 우리 깝새가 얼머스트를 왜 저 새끼 얼머스트 어? 맨날 그 옛날 걸 뒤집어 까나 했더만 그게 이미 먹는 약이 얼머스트 피스콕신. 예, 얼머스트. 이 새끼가 왜 뻑하면 얼머스트 그냥 그 지난 걸 끄집어내고 지랄 연병 떠나 했더니 지가 처먹는 약이 얼머스트 피스콕신이야. 도레이콕신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콕신 하니까 이님이 얼머스트 엄청 해대잖아. 지가 처먹는 약을 얼머스트 피스콕신. 예, 콕신이 두 개나 있네. 어떻게 또 쓰다 보니까 또 말하다 보니까 콕신이 콕콕 찍어가지고, 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세다리 스톤 마그네슘이 이게 마약 성분이 제일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거 먹어서 저놈이 좌뇌 우뇌가 완전히 엉켜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놈이 방송할 때도, 예, 저놈은 저녁 방송을 하잖아. Almost Peacock신. 예,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깝새가 보면 이거 완전히 돌아버리는데. Almost 하다가. 저거 이제 Almost, 오늘도 그랬다고 하더라고. 뭐 하다가, 깝새 얘기하다가, 깝새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깝새 소리를 지가 워낙 두드려 맞으니까, 뭐, 그런 상황으로 뭐 어쩌고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님이. 자, 그렇게 이 대모산이가 깝새에 대한 언어 순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학문, 이런 것도 이제 일깨워주는 큰 역할을 했죠. 아니, 남을 죽이겠다는 걸 방송 소재로 삼습니까? 방송 소재로 삼아요? 아니, 여기 나오잖아. 이거보다 더 센 게 어딨냐고요. 지금 어떤 방송이 나쁘고 질 나쁘고 내용도 없고 형편없다는 얘기를 할 입장입니까, 지금? 할 입장이에요? 당신네들이 대모사님 방송과 김대한님 방송 평가할 입장이에요, 지금? 자기, 내가 가만히 두고 봤어요. 예. 내가 참고 있었어요. 예. 엊그제 자기 스페나 이수민 씨를, 나 이수민 씨 알도 못해요. 이수민 씨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가 싫어하는 말 했다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어요. 아니, 그리고 저 뭐냐, 무정 블루스인지 누구하고 뭐 누가 얘기했다고 뭐? 만불이 어떻고 저쩌고요? 게다가 돈 자랑도 하네. 돈 자랑도 해요. 여러분이 가서 그 방송을 들어보세요. 내가 겁을 안 맞게 생겼나, 쫄지 않게 생겼나, 위협감과 위협을 느끼지, 압박을 안 느끼게 생겼나 한번 보시라고. 다른 사람을, 한 개인을 저렇게 압박을 하는데, 당신들이 거기서
대모사님과 김대한님은 방송 내용도 없고 형편도 없고 질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갑니까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갑니까 지금? 세상이 거꾸로 돌아갑니까 지금?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내가 쉽게 얘기해 줄게. 쉽게 얘기해 줄게. 또 트집 잡어. 내가 20몇 년 전에 내가 부산을 갔어. 부산을 갔는데 서면에 가가지고 나하고 그 불타는 사랑을 하는 어떤 여인하고 나하고 지나가는데 내 여인한테 뭐라고 했어. 근데 내가 그 조폭을 모르겠니? 딱 보면은. 아, 조폭을 내가 모르겠어. 조폭 두 명이 술 처먹고 아래 위로 짜린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 근데 그렇게 이렇게 쳐다보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저걸 내가 붙어버려. 그냥 한번 그냥 잡아서 그냥 팔을 비틀어버릴까 하다가 에휴. 그랬더니 그 불타는 여인이 아이 갑시다. 그래.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는 게 이상해. 설렁설렁 하는데 한 새끼가 내 뒤통수를 뒤통수를 탁 치더라고. 어우, 눈알은 안 빠질 것 같은 그 뒤통수의 그 힘인데, 야, 완전히 그냥 뚜껑이 확 열리더라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이거 내가 강호 잡으려고 하는 소리 아니야. 이 대모산 방송에 있는 떡질이 새끼야. 내가 그 일시집에 가면 이렇게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일본말로 써있고 밑에 돌멩이 깔아놓죠? 그걸 그냥 잡아서요. 내가 힘이 얼마나 쓰였는지 그걸 잡아서요. 어깨 쪽 뒤 위에 대가 좀 때린데 거기 그냥 푹 찍어버렸어요. 제가 어떤 성격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 모래통에 있는 걸요. 확 잡아서 그냥 뚜껑 닫아버렸어요. 나중에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그런 것만큼 내가 그 곤조가 어디 가겠어요? 저 똥킹 까불면요. 내가 아틀란타 그냥 검 갖고 갑니다. 그냥 쏴 죽입니다. 저 개새끼 나한테 까불면은. 어? 그런 곤조의 성격을 아니까 나한테 아불라 못하는 건지 몰라도 나 갑니다. 가요 나. 그렇기 때문에 저 개새끼들요. 떡칠해서 잘 들어. 나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 내가 조수 받다가 어떤 새끼가 거짓말해서 파출. 그래서 그때 초등 파출소. 그때 파출소를 했어요. 그 경찰서 가면요. 골치 아파요. 그 전문 경찰관이 달려들어요. 그 나 다 알아요. 그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저 형님하고 와서 쇼부 봤어요. 우리 매형이 모 기간 그때만 해도 산천 초목을 떠든 데는 기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입김을 좀 놔가지고 풀어줬어요. 근데요 그 나한테 맞은 그 눈탱이 맞은 새끼 있죠? 내가 그때 좀 치료비 좀 줬어요. 기억이 정확하게 얼마 줬는지 기억 안 나는데 제법 줬어요. 조금 그 주라 그러더라고 파출소 주인이. 근데요 제가 그 다음날 침 맞고 다리가 붓더라고 넘어져서 침 맞고 하루 있다가 또 올 때도 됐었어요. 비행기 타고 왔었어요. 왔는데요 우리 아버님이 저하고 통화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 새끼 장님 됐대요. 그 새끼 장님 됐대요. 눈 맞은 새끼. 눈 맞은 새끼가 장님 됐대요. 진짜 나갈 때 장님도 안 보인대요. 한번 맞고 눈탱이가 하나가 장님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들은 갔네. 그리고 나는 미국에 사는 우리 아들이라서 주소를 잘 모르네. 안 됐네.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들은 갔네. 그리고 나는 미국에 사는 우리 아들이라서 주소를 잘 모르네. 안 됐네. 그랬대요. 그리고 전화 끊었대요. 귀찮아서. 전화 끊었대요. 귀찮아서. 그 돈 주다가 보면요. 떡칠이 같은 놈 만나면요. 계속 돈 달라 그럴까봐. 근데 안 보인다 그러더래요. 지 말로 한쪽 눈 장님 됐다고.
네. 이곳은 남양주시 양서면에 있는 양수리 오일장 시장입니다. 그런데 양수리 전통시장이 잠정적으로 이제 폐쇄가 된 거예요. 폐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잠정적으로 다 폐쇄가 됩니다. 이렇듯이 지금 우리의 그 서민 경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오일 시장이 오일장이 전부 잠정적으로 다 폐쇄가 됐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이렇듯이 지금 우리의 그 서민 경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이런 오일장이 다 완전히 폐쇄가 됐어요, 폐쇄가. 18 Number 413, departing for
Jinju, and 1345 will be departing from platform 9. Please make your way to platform 9. Yeah. 안녕하세요. 대모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그 3월 8일 일요일 예, 서울역에 한번 와봤습니다. 근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이나 우리 그 철도 이용객들이 예, 많지 않습니다. 그 이제 뭐 제가 이쪽 뭐 관계자하고 뭐 얘기를 해보니까 뭐 절반 이하로 이용객이 예, 좀 떨어졌다고 그러네요. 예, 많이 뭐 이런 여행이나 이동을 예, 자제하고 계신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한산합니다. 네. 뭐 티켓 창구나 근데 이용객이 예 많질 않아요. 어디서 방송을 하고 있네요. 서울역에 쉼터에 계신 분들이 예, 나와 계시네요. 모두 계신 분들 좀 뭐 말씀을 나눠볼까 하지만은 예, 좀 나름도 다 사연이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네. 쉼터에 밑에 그 서울역에 보면은 쉼터가 있어가지고 예, 그쪽에서 예, 숙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여기에 나와가지고 예. 예. 한 분이 약간 더 역정을 내시네요. 제가 뭐 일부러 그러려고는 아니고 제가 생방송이 아니고 그냥 영상으로 찍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같으면 이쪽 택시 승차장 하차장 이런데 붐비는 곳입니다만은 예, 지금은 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여파로 인해가지고 서울역을 찾는 또 아니면은 유동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어가지고 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한산하다시피 하죠. 예, 지금 시각이 1시 40분인데 예, 1시 40분인데 예, 서울역에 한산합니다. 우리 그 예전에 그 대우 빌딩이었죠 이게. 근데 지금은 바뀌었나 보네. 뭐 서울 스퀘어 빌딩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
상징이었죠.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층, 30몇 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또 저쪽에 또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 또 이쪽으로 왔고. 좀 한산합니다. 서울역 한산해요. 언제나 또 코로나 예, 확산이 방지가 돼가지고 또 우리 경제, 또 우리 국민의 안위가 예, 보장이 되는 예, 그런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예, 바라면서 오늘 또 서울역에서 예, 한번 나와서 우리 뭐 경제나 예, 우리 또 국민들의 마음은 좀 침울한 것 같습니다. 예, 하루빨리 예, 코로나 사태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활기찬 경제가 이루어지도록 예, 바랄 마음입니다. 한산하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인데 이렇게 예, 한산합니다. 예, 서울역에서 3월 8일 예, 오후 1시 40분경 예,
두 마리가 더 빠지고 어망이 밑에가 찢어졌어요, 조금이. 그래서 우리 그 피라미의 그 뿔거지 큰 놈만 못 도망가고 조금 그 여성 DNA는 다 도망갔어요. 남자만 잡았어. 예. 대모산이가 아직도 기력이 딸리나 봐요. 여성 DNA는 다 도망가고 남자만 남았어요. 남자만. 지금도 뿔거지 큰 거 한 명만 남고 예. 두 마리는 또 도망갔어. 보세요. 아. 남성 DNA 피라미계 대마왕 뿔거지만 두 명 남았어. 예,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예. 비는 쏟아지고 어망은 또 들고 오다가 물살에 또 쓸려가고 오늘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지금 저건 제 25cm 이상 돼요. 예, 피라미계 대마왕만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아, 그물이 찢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 뿔거지가 25cm. 어마어마합니다. 아, 물살이 세가지고, 예, 고기가 다 숨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다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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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오늘. 족대 그물이 밑에 구멍이 나가지고 약어 빠진 것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사기 그만치고 까불지 말고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이놈들아. 잘 가라! 왜 그래, 이놈들? 어? 간다. 빠이빠이 잘 가라. 부디 다시 올 때는 인간이 돼서 돌아와라. 알았어. 잘 가라.